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도 새해를 맞는 행사가 열렸습니다. 다양한 공연과 대담이 어우러진 토크 콘서트로 진행된 국립국악원의 신년 기자 간담회. 교육, 연구, 지능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악의 미래에 대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. 국악원의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그 어른스럽고 조금 무겁고 또 좀 너무 전통만을 그 가지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없지 않았습니다. 미취학 아동이나 취학 아동 그리고 이제 청소년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가족까지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극을 만들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경영이나 뭐 이쪽 공연 현장. 국악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향한 포부와 계획. 이젠 실천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.